2022년 3월 38번 해보자. 38번은 Biodiversity and Ecosystem Stability. 그래서 Biodiversity 하면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Ecosystem Stability, 생태계의 안정성.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으면, 즉 생물의 다양성이 다양하면 이제 다양한 먹이와 서식지로 환경번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는 더욱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문장 보시면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그래서 한 생태계가 생물종이 다양할 때 wildlife, 야생 생물은 hav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뭐할수 있는? To obtain food and shelter, 먹이와 서식지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니?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있을 때 이제 음식과 거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different species, 다양한 종들이 react, 작용을 하고 and 그리고 respond to 반응을 한다. changes, 어떤 변화에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에 그것도 differently, 아주 다르게 그렇게 작용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니? 자, 예를 들면 imagine 상상해봐라 a forest 숲을. 근데 어떤 숲이냐면 it only one type of plant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식물만 있는 숲. 근데 in it 그숲 안에 단지 한 가지 형태의 식물만 있는 숲을 상상해봐라. 그러면 which is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앞에 나온 한 종류의 식물을 선행사 요거를 선행사로 한다는 거는 only one type of plant 요게 이제 선행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식물은 is the only source of food 유일한 먹이 원이고 and habitat 서식지이다 for the entire forest foodway 전체 숲의 먹이 그물에 아니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유일하니까 now 이제는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갑작스러운 건기가 있는데 and 그런데 this 이것이 즉 갑작스러운 건기가 this plant 이 유일한 식물이 dies 그지 죽어버린다 말라 죽는 거겠죠 건기 때문에 그럼 plant eating animals 바로 초식 동물들 식물을 먹는 그 초식 동물들은 completely lose 완전히 잃게 된다 their food source 그들의 먹이원을 and 그리고 die out 완전히 죽어나가게 된다 and 그래서 그리고 so do 이거 알아놔야 되겠지 do 역시 그렇게 된다 그럼 do가 대신하는 건 뭐를 대신한다 die out을 대신한다 역시나 동물들도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떤 동물들 that prey upon them 그 식물들을 먹이로 삼는 그 동물들도 죽어나간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do라는 거자그 다음에 but 하지만 이제 뒤집으면서 하지만 when there is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이 있을 땐 defects of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이 are not so dramatic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다 자 그래서 different species of plants 다양한 종의 식물들이 respond to the drought differently 그 가뭄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요 가뭄이란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respond to 하면 무엇에 반응하다지 그래서 다르게 반응을 하고 and 그래서 many can survive a dry season 많은 식물이 건기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다양한 먹이원을 갖게 되고 and 그리고 don't just rely on 그저 의존하지 않게 된다 one plant 한 가지 식물에 근데 now 이제는 our forest ecosystem 우리의 숲의 생태계가 is no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더 이상은 at the death 그죠 종말에 처해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 종에 의존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생태계가 이제 생물적 다양성 아까 바이오디버시티가 있을 땐 그게 여유롭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성이 더 크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있을 때. 됐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022년 3월에 38번이었습니다.